네, 새롭게 바뀌어서 돌아왔습니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3. 오늘도 반갑습니다. 아, 민주 씨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너무 반가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시즌 3인데도 저는 안 바뀌었네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터줏대감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별로 반응이 없는 거 좋아하진 않아. 아, 근데 이 프로그램이 진짜 특이한 게 한 예. 1년 만에 시즌이 세 번이 바뀌네. 아니 뭐 이렇게 시즌제를 이렇게 막 낱말해도 되는 겁니까? 말을 해주세요. 네. 분기별로 하나 봐. 원래는 학기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됩니다. 아, 학기마다. 그럼요. 일리 있네. 금방 한 시즌 20 되겠네요. 누가 보면 장수 프로그램인 줄 알겠네. 네. 장수 프로그램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성수TV의 개국과 거의 비슷하게 이제 진행되면서 장수하고 있습니다. 예. 아, 요것도 또 포맷도 조금 더 뭔가 다이내믹하게 뭔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거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김세영 씨가 또 새롭게 합류를 해서 이제부터 진행은 거의 다 이제 본인이 하겠다고 그런 야망을 저한테 또 드러냈습니다. 선배님은 입 닫고 가만히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다 할 테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떠오르긴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진짜 또 정말 준비가 된 MC인 게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한 2분 늦게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언행 늦게 오면서 언행 불일치. 그래서 오늘 어떻게 얼마나 잘하려고 또 이렇게 늦게까지 왔는지. 네. 자, 오프닝에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거는 BTS 치즈. 아, 네. 버터. 치즈? 버터. 아, 버터. 네. 버터 얘기해보죠. 아, 지금 그 저 개그한 거야?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 일부러 치즈와 버터. 치즈나 버터나 다 비슷한 거니까. BTS의 치즈 그런 거죠. 네. 큰일 났다. 같은 BTS 팬들이 이제 명민준을 저격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 어떻게든 관심 많은 거 좋거든요. 네, 여러분 관종이에요. 관심 주지 마세요. 악플 많이 달아주세요. 먹이를 주지 마시고. 자, 그거 말씀하실 거 있으시다고. 버터가 네. 역주행을 하면서 다시 1위를 탈환했습니다. 와. 핫백 지금 현재 1위 버터입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의미를 좀 우리 김영수 평론가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그냥 7위 뭐 밖으로 그냥 밀려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한 달 만에 되돌아왔어요. 근데 되돌아온 이유가 뭐냐면은 이 최근에 맥원하고 같이 피처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피처링이 힘을 받게 해가지고 다시 한 달 만에 1위를 차지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피처링을 왜 하느냐? 이게 사실은 서로 윈윈이 되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이제 피처링 교환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이너서클, 패밀리식이 있을 때 이제 가능한 것이고 또 맥원도 뭐 상당한 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맥원 디 스텔리언이 랩을 정말 잘하더군요. 정말 잘해요. 그래서 진짜 버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요쯤에서 랩을 집어넣었을 텐데 하는 그 포인트에 딱 맥원이 아, K-POP 여자 목소리를 그냥 근데 여자 목소리인데 굉장히 좀 걸걸하고 또 이렇게 좀 거친 그런 느낌으로 랩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그냥 활용점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힙하게 바뀌었네요. 네. 팬들은 원곡보다 리믹스가 더 낫다고 하는 분도 있고 리믹스보다 원곡이 낫다는 분도 있는데 좀 어떠셨나요? 일단 판매 상황을 보면 원곡이 더 많이 팔렸어요. 아. 그러니까 리믹스가 나와서 자극이 됐고 사람들이 버터를 갖다 다시 들여다보고 된 건 맞는데 팔린 양은 원곡이 더 많이 팔렸어요. 스트리밍도 원곡이 더 많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1위에 맥원 디스텔리언이랑 같이 한 리믹스가 1위 올라간 게 아니라 버터 BTS가 1위를 다시 차지한 거죠. 영화도 1편보다 나은 2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겠고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 이 알고 있는 거죠. 우리 그 미국의 아미들이 지금 이 버터의 리믹스를 왜 했고 그리고 우리가 연말에 뭘 위해 뛰어야 되는지를 너무 목적의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제 리믹스 버전이 계속 나옴에 따라서 그 원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경영학에서는 짝퉁 효과는 아니고 파생 효과 비슷한데 파생된 것을 계속 그럼 처음에 불렀어 어떻게 불렀을까? 그렇지. 라는 식으로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맥원하고 왜 굳이 피처링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옛날 같으면 맥원의 후광을 입는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맥원이요 도움을 받은 거지. BTS랑 작업하는 것을 맥원의 소속사에서 막으려고 했어요. 왜요? 사실 둘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 하이브라고 하는 우리 회사가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매건 정도 되는 스타가 나왔는데도 노래 자체의 그 다운로드하고 스트리밍의 분배 비율이 17대 83인 거예요. 매건이 17을 주고 매건한테. 그리고 지네들이 좋다. 83을 먹어. 근데 하이브는 이걸 바꿔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한테 70%를 줘요. 네. 오, 착하네. 그리고 매건은 너무 좋지 지금. 버터. 야, 버터가 지금 이미 핫백 1위를 하고 있는데다가 지금 이게 나오면은 그냥 엄청나게 들을 텐데. 진짜. 그래서 너무 하고 싶다 그러는데 소속사에서는 이 비율을 관철시키는 게 전체 업계의 생태를 파괴시킨다. 싫다. 그래갖고 반대로 소송했어. 그래서 소속사가 자기네 소속 가수의 노래가 발매되는데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못 들게 하고 뭐하는 짓이야 이게. 이거를 행정소송에서 다시 이거를 풀라고 소송해서 매건 승! 그래서 매건은 오히려 소속사랑 결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BTS랑 더 좋은 그런 협업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매건? 네. 적을 아군으로 만든 그렇죠. 자, 이름 매건 매건 더 스텔리언. 근데 사실 이런 것도 대단한 게 하이브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의 관행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파워 있는 사람들이 그런 뭔가 적폐 그런 악습 같은 거를 미리 좀 바꿔줘야지 그렇지. 그게 이게 뭔가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도 분배 비율이 달라지고 있어요. 하이브 그러니까. 때문에. 아,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붙여서 좀 그 운영 경영 관점에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주에 그 중국에서 아이돌 음악 규제한다고 하니까 하이브를 비롯한 기획사 주가가 일제히 다 폭락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외국인들의 농간이거든요. 맞아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건 제 짐작으로는 뭐 FNC라든지 SN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이지 빙고! 예. 하이브가 무슨 중국의 규제 타격을 받아요. 아. 이미 다른 글로벌 시장에 있는데 그런 농간에 진짜 흔들리면 안 된다. 오히려 지금 중국 아미들이 난리 났어요. 지금 그렇게 규제를 하니까 더 어떻게 하면 BTS의 그 음반이나 이런 것들 더 살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우회해서 살 것인가 이런 걸 박수로 정보 공유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오히려 그동안에는 예. 그러면 비유하자면은 방탄소년단의 값이 황금이었다고 하면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규제는 하면 할수록 더 귀하게 느껴지죠. 네. 귀한 거는 더 갖고 싶어하는 소유하고 싶은 심리가 더 늘어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 때 저 그 규제가 된 음반들 사러 백판 사러 청계천 가가지고 막 엄청난 돈 주고 사갖고 막 그랬었거든요. 안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 발매가 안 되니까. 아 옛날 얘기입니다. 아 옛날 얘기. 아 아저씨들 독재 정권 시절. 아 근데 진짜 특이해. 아저씨들 얘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진짜. 아 진짜 이것도 신기하다. 독재를 경험해 봤어요. 아 그렇죠. 아저씨들 다 보고 있는데 왜 그래.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네네네. 진행하시죠. 네. 좋다. 이야기할까요? 예, 그렇죠. 버터 다 하셨죠? 네, 오늘은 그래서 또 너무 착하고 재미난 드라마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버터의 역주행하고 굉장히 연계가 있어요. 어떤 드라마는. 연계가 있을까요? 일단 제목을 얘기해 주시면 네. 이따 설명해드릴게요. 네, 오늘의 드라마는 바로 갯마을 차차차입니다. 갯마을 차차차가 함께 차차차. 아 이게 왜 연계가 있냐고 얘기를 드렸냐면 갯마을 차차차도 원본이 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홍반장. 와, 맞죠. 알겠어. 웬열. 공부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영화사상 두 번째로 제목이 긴 영화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어느 날 뭐 대학로에서 살해당한 그 여학생이 아직도 대학로에 있다. 이게 일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기억이 짧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2위가 이 홍반장. 근데 이 홍반장의 그 원작을 드라마로 리메이크한 건데요. 그랬더니 홍반장의 영화가 왓챠에서 다시 떠서 역주행해가지고 지금 뭐 역주행. 왓챠에서 계속 홍반장을 보고 거기다 또 관람평 남기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비슷한 현상이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영화가 개봉할 당시에 관람 나이가 안 됐어서 못 봤는데 보셨겠죠 우리 관람 나이 저요? 그 관람 나이가 몇 살이었는데요? 95세 아니었을까요? 12세 정도였을 텐데 2004년이에요. 네. 2004년이면 12세도 안 됐거든요. 13, 14세. 아, 14세. 볼 수 있었구나. 네, 볼 수 있었는데 네. 굳이 이 영화를 선택하진 않았겠죠. 아, 그렇죠. 제가 13살의 나이에 그때, 아, 홍반장 보러 가야지 이러면서 제가 보러 가진 않았겠죠. 옆 극장에서 태극기 휘날리며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기억이 나요. 아, 태극기 휘날리며도 12세인가? 그때 아마 12세 이상이었지 않았을까? 12세 정도였 왜냐면 사람 죽이고 이런 장면이 나오니까 천막 관객
정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반장이 관람객 수가 100만도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데 사실 가치 평가가 절하된 거지. 근데 사실 태극기 없었어도 이 영화를 선택할 그런 포스터나 아니 너무 심하게 얘기하네. 아니 태극기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야. 변명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없었어도 굳이 선택을 했을까? 야, 야 대단하다. 그렇지 않아요? 민준이 좋아. 아, 이거 생각하러 가자.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사실 좋아. 시즌 3에 맞아. 그렇죠. 어. 명민준이 모든 욕은 다 먹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는 거예요. 아니 나 솔직한 게 쟤는 아닙니다. 예. 83만 명. 와 진짜 좀 초라하긴 하다. 진짜 마음 아프네 너무. 그렇구나. 내용은 근데 실제로 김호시 평론가님 지금 봤을 때 사실 홍반장도 내용은 되게 좋은데. 네. 네. 근데 좀 그거에 비해서는 제목이 좀 망 제목 아니었나? 아, 일단 너무 제목이 기니까 얘기할 때 좀 이렇게 발음이 꼬이고 뭐 전달력이 좀 없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주연 배우가 김지혁 씨하고 엄정화 씨인데 엄정화. 네. 그때만 해도 사실 그렇게 파워 티켓이 맞아요. 약했어요. 엄정화 유명하지 않았나요? 아니 엄정화 씨는 A급이었어요. 근데 김주혁이 맞아요. 신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구나. 엄정화의 힘으로 모든 걸 책임지기에는 옆에 태극기 휘날리면 원빈하고 장동건이 나오고 원빈 장동건 있지.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들의 티켓 파워라는 측면에서 그랬고 또 홍반장이라는 그 영화 내용이 그 당시에는 약간 좀 생소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말도 안 된다. 진짜. 그 정도예요? 무슨 뭐 홍반장이 나와가지고 뭐 동해원적 서해원적 모든 일을 다 해준다? 그래서 못하라고. 그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원래 명작들은 처음에는 약간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저런 걸로 이렇게 저렇게 다루나 이런 이제 측면에 있었는데 이제 보면 볼수록 그리고 시대 상황과 이제 맞물리게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진가를 뒤에 발견하게 되고 오늘날에는 정말 이거는 너무 와닿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요 영화관에서 봤다는 사람이 희귀해요. 입소문에 따라가지고 아니 그래서 희귀한 게 아니라 진짜 뭐 나이가 저 정도 되는 그래서 2004년도에 영화를 많이 보려 다녔을 사람들도 영화관에서 안 보고 추석 특집 영화로 TV에서 봤어요. 아, 저도 TV에서 봤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아 뭐가 아니야 아, 저 뭐지 이러다가 그다음 자세를 다시 고쳐놓고 보게 되고 야 이거 은근히 재밌는데 왜 난 몰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비운의 영화네요. 그렇죠. 그런 영화가 돼서 지금 특히 이제 OTT 시대로 옮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이 홍반장에는 코멘트가 달려요. 생각날 때마다 홍반장이 그리워서 왔다. 이번에 왓챠도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관람평들이 남아있지만 홍반장 캐릭터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 윤혜진이 이제 여자 캐릭터인데 네. 여자 캐릭터도 너무 좋다. 특히 그건 여성분들이 많아요. 되게. 그러면서 이 캐릭터를 뭐 그 어디선가 좀 써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심지어 이건 왜 드라마로 안 나올까요? 이런 얘기들이 막 달려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드디어 다시 드라마로 갯마을 차차차로 재탄생을 한 거죠. 일단은 갯마을 차차차도 그렇고 홍반장도 그렇고 김현식 평론가님 일단 둘이 같은 거니까 어떤 내용인지 짧게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등장인물이 사실은 이 영화 내진 드라마의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캐릭터 자체가 너무 달라요. 맞아요. 젊은 여성인데 뭐 사실 번듯한 그런 이제 치과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엘리트지. 엘리트에다가 뭐 소비 생활을 굉장히 지향을 하고 뭐 명품 좋아하고, 네, 명품 좋아하고 도시 생활 좋아하고 돈 많이 버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출세 지향적이고 다른 친구들한테 자기 뽐내기 좋아하고 뭐 이런 어떤 세속적인 세속적인 근데 또 교묘한 매치가 세속적이지만 정의로워. 네. 그렇죠. 거기가 약간 그 공약수 비슷하게 두 사람이 연결 지점인데 두 가지 점이에요. 하나는 겉으로 번듯한데 결국엔 누군가한테 고용을 당하는 처지예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뭐 이 드라마에서 본격적으로 나오지만은 사실 그 우리 치과 가면은 좀 불신하는 게 있잖아요. 왜냐면 나는 의료와는 상관없이 몇백이 깨지고 나와. 그러니까 금리로 하라 그러고. 갔다 그럼 몇백. 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병원들이 어렵기 때문에 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정서를 읽어냈을 때 아니 뭐 부당하게 그 고용된 의사 그러니까 윤혜진이라는 여자 의사한테 시키잖아요 원장이. 네. 야 그건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해야지. 그때 아니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내 환자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
라는 것과 나름대로 정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고 자기 직업에 대한 소신과 신념이죠. 뭐 프로페셔널 점 한 점이 있고 그런 정의에 대한 소박한 점이 있고 여기에다가 굉장히 상처가 있어. 그게 두 가지의 공통점 중에 하나고 남자 주인 홍방장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정의로움, 정서, 따뜻함 이런 것들이 한쪽에 있어요. 그렇지만 세속적 물질적 욕망은 없어. 그걸 완전히 내놓는 사람. 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소신 있게 자기 삶을 일군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윤회진이라는 인물하고 공통점이 있고 또 어린 시절에 자기 상처도 있어요. 그렇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전혀 다른 삶의 양태를 보여주는 두 사람을 연결하게 하고 나중에 사랑에도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결국 뭐 이제 스토리 위주로 전개가 되는 그런 뭐 멜로, 약간 뭐 드라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예요. 장르는 로코로 구분이 되는데 로코 팬들은 왜 이 작품을 좀 안 봤냐면 로코이기엔 완전히 그때 당시 대표적인 로코들은 다 어땠느냐? 애기야 가자 이거잖아요. 남자만 남자가 나왔었고 진짜 뭐 실장님 시대 너무 싫다. 건달이에요. 건달 같았는데 애기야 가자 내가 계속 윤석열 성대모사를 하다 보니까 애기야 가자 이렇게 안 되고 역시 애기야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에? 애기야 에? 가자고 해? 기소해? 내 무섭냐? 안 가 기소해 이렇게 아 역시 이렇게 따라하면 달라 봐요. 근데 지금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남자가 전반적으로 정말 능력 있고 그리고 백마탄 뭐 남자죠. 재벌 2세고 이런데 여자는 캔디고 그런 사람끼리 맺어지고 그리고 여자의 인생을 남자가 구원해주고 이런 식의 스토리가 지배적이야. 근데 이게 완전 역전됐잖아. 아 그렇네. 여자들이 적응을 못해. 저런 남자를 아 홍반장은 어떤 캐릭터인데요? 홍반장은 그냥 동네 반장이라고 하는데 직업이 없어. 그리고 뭐 그러니까 명함이 없는 거죠. 명함은 자격증은 많아. 그렇지. 자격증도 많고. 명함도 수십 개가 될 수가 있어. 진짜 하는 일이 뭐 알바야. 다 알바로 살아. 맞아. 여기 부르면 여기 가서 뭐 고쳐주고. 그러니까 내가 AS 부르면 AS 기사로 오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한 시간 뒤에 한 시간 뒤에 인터넷 기사 부르면 또 오고. 그렇지. 택배도 택배도 하고. 아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남자가 나를 구원해 준다. 이게 판타지를 깨트리는 거야. 그때 당시. 구원의 느낌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의 상처를 유일하게 이해해주고 그 상처를 이렇게 뭔가 털어놓을 누군가 필요할 때 그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홍반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성들 쪽에서 이제 홍반장의 마니아들이 조금 생겨가지고 이들은 항상 술자리에서 이런 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든 전화하면 와줄 수 있어? 남자친구한테요? 예. 어머. 근데 이게 홍반장인 거야. 그래서 이런 하나의 흐름들을 만들어주면서 여자 쪽에서는 이제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남자들에 의해서 혹은 남자들의 사고방식으로 나를 이렇게 신분 상승시켜줄 어떤 사람을 구했다면 그다음부터는 주체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끔 해준 그런 식의 로맨틱 코미디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거의 시초다. 근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될 리가 없죠. 너무 생소하니까. 너무 그렇죠. 진보적이었죠. 뭐 드라마는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6%로 시작해서 지금 8%, 9% 가까이 9% 지금 되고 있는데 세영 씨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포인트를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일단 되게 자극적인 것도 없고 웃음 포인트가 되게 소소한 웃음 포인트가 많아요. 그리고 배경도 바닷가 여서 되게 힐링되는 느낌. 틀어만 놓아도 코로나 시국이라서 또 어디 못 가잖아요. 그렇죠. 바닷가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바닷가가 이 드라마의 최대의 매력 포인트예요? 일단 바다가 배경이라는 점이 그렇죠. 색감이 되게 예쁘잖아요. 갯마을 차차차. 갯마을 차차차.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또 색감. 영상미. 네. 그리고 그 확실히 두 사람의 캐릭터가 좀 차이가 있으면서도 닮은 데가 있어서 맞아요. 그런 아웅다웅하는 재미들이 좀 있는 거죠. 그 사실은 여기서 봐야 될 게 아까 이제 두 사람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윤혜진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중심을 해가지고 고독하죠. 생활을 하고 심지어 뭐 아침이라가 조깅을 할 때도 혼자고 다른 사람과 말도 섞기 싫어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삶이 이 코로나 19 이전에는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럼 싱글족, 나홀로족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미디에서 나오는 삶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 코로나 19 겪으니까 다
다 혼자잖아 맨날. 재미있던가요? 재미없어. 근데 여기서는 사실 홍반장을 통해서 프리즘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단순히 여러 가지 직종을 한다지만은 그 어떤 지역에서 그 소소한 거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도움을 주거든. 근데 그 도움이 그 지역 사람 주민들한테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도움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따뜻한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공간을 하니까 이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 비대면이잖아요. 사람 만날 기회도 없고 어울릴 기회도 없고 이 그런 점들을 거꾸로 반추하게 해서 그런 점이 또 따뜻하지 않나. 아까 코로나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자연 풍광과 사람 냄새 나는 그래서 시장이 많이 보여진다는 점 이런 맞아. 점도 맞아. 굉장히 이 드라마의 좀 매력이 아닌가 싶었어요.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그 홍반장이라고 반장이란 직책이 있잖아요. 반장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동네에서? 초등학교 때 반장. 초등학교 때 반장 말고 그 실제로 그 안에서 그 사람이 반장이에요. 매통 매반 이런 거에 반 그 반의 반장이에요. 네. 그리고 반상에도 굉장히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로 개마을 차트에 나오잖아요. 이 반장을 알고 있어요? 자기 반장을 해봤어요. 아니, 너네 동네 반장 누구냐고. 우리 동네 반장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죠. 아세요? 모르죠. 동네 반장이 없는데? 아, 가끔 찾아오긴 해요. 네, 맞습니다. 뭘 전달하거나 이럴 때 찾아오긴 하죠. 못 만나요. 아,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반장이 있습니다. 있어요. 통장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네. 그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뭐 물론 우리나라에 굉장히 독특한 옛날에 독재 정권 시절에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좀 진보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공이 우리 삶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가장 깊숙한 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체계인 거예요. 아 이게 그럼 공무원 직책인 예.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반장은 공무원이 네. 아니에요. 근데 공적인 역할을 할 때마다 네. 페이를 조금씩 받죠. 그러니까 거기서 드라마에서 또 네. 5만 원, 1년에 5만 원 받는다 그러고 통장은 20만 원 받는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1년에 그렇게 통장은 네. 자기 난 공무원이야 그러고 반장은 자기는 5만 원 받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래. 근데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맞아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 하는 게 반장인데 공무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맞아. 근데 그 가치를 재발견하게 해주잖아. 진짜 홍 반장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진짜요. 그런 캐릭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반장이 그렇다면 젊고 잘생기고 매력적이고 제 깊은 속뜻이 김선호가 좋은 거잖아요. 네. 김선호 같은 반장. 공진이 또 실제로 있는 지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한축적인 네. 의미가 또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런 지명 이름을 뭐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제 가상으로 하게 되는데 가상으로 했을 경우엔 나름대로 영화의 어떤 메시지를 함축해서 하는 게 필요한데 네. 대부분은 그거 상관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름대로 뜯어보면 아, 이 두 결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진동을 진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미를 할 수 있고 그건 진폭의 의미도 있지만 공진화 네. 그러니까 서로 사실 김선호도 홍반장도 매력적이지만 사실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혜진을 보면서 또 나름대로 또 성찰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이 진화한다 뭐 이런 측면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나아간다 나아갈 진짜 네. 저런 거 네이밍 할 때도 이제 감독들이나 작가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원작 홍반장이랑 또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고 김주엽 배우님이랑 또 김선호 씨랑 다른 점도 있고 공통점도 많다고 하던데 네. 공통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은 두 분이서 같이 1박 2일 출연하지 않았어요. 맞죠? 그게 또 되게 야, 그런 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같이 맞아. 출연했었잖아요. 앞에 뭐 김주혁 씨가 먼저 출연했었고 그다음에 그 뒤를 바톤을 이어받아서 김선호 씨가 출연하고 있는 것도 김선호 같고. 씨도 약간 좀 마음이 이상할 것 같아. 김주혁 씨의 역할을 하면서도 김주혁 씨가 또 가셨으니까 또 잘해야 된다는 네. 책임감과 맞아. 부담감도 있을 그러니까 것 같고. 참 묘하게도 예능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김주혁의 잡자서. 흔적이 있는 걸 갖다 계속 하게 된 건데 일단 서로 좀 매력이 달라요. 매력이 다른데도 김주혁은 솔직히 이 작품을 통해서 배우로 성장을 했고 또 김선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역할을 통해서 김선호가 진짜 얼마나 매력적인 배우인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스타트업에서 이제 사실은 약간 서브 타이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주인공의 연적. 그렇죠. 서브 남주. 그런데 그 서브 남주로서 성장을 해서 이제 그 진짜 남자 주인공이 되는 만큼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원톱으로도 충분히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연기력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특유의 아주 귀염뽀짝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있으니까 밉지가 않은 거야. 민준이도 비슷하거든요. 민준이도 귀여운 데가 있어서 네. 아무리 독서를 해도 밉질 않아요. 아, 그래요? 비슷한 거죠. 미워하는 분들이 많던데. 근데 진짜 김선호 같은 그런 얼굴과 캐릭터와 이런 분들이 여자분들한테 진짜 인기가 많아요. 더군다나 그렇죠. 홍반장처럼 막 달려온다 그러면 최고지. 아, 맞아요. 진짜. 오히려 여성분들이 원빈 씨나 이런 분들보다 김선호 씨처럼 이렇게 강아지상인데 좀 부담스럽지 강아지상. 않고 좀 남자다우면서 늘 내 옆에 있고 훈남. 생긴 거는 강아지인데 또 하는 행동 보면은 강아지가 아니고 완전. 네. 나를 위해서 그렇죠. 달려오는 몰입을 많이 했네 이분. 아, 너무 좋더라고요. 남성상의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은 김지혁 씨 같은 경우는 약간 부드러운 이미지보다는 남성다움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김선호 씨는 완전히 부드러운 약간 맞아요, 맞아요. 연하남 같은 느낌. 아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피부도 굉장히 하얗고 약간 아이돌 같은 느낌. 맞아요. 주는 형태가 있고요. 사실은. 김지혁 씨 같은 경우 약간 과도기인 것 같은데 아까 이 김평관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치과의사라는 거는 지금 여성들이 한참 자기 직업 잡을 가지고 사회 진출한 여성들이 많아지는 시점이 시작될 때 그치. 그때 이제 나온 건데 지금은 자기 분야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건데 네. 그분들이 경제적인 우위에 있으면서도 약간 연하남 열풍이 그 뒤에 막 불었거든요. 맞아요. 아~ 그게 반영이 돼서 지금 김선호 씨 캐릭터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겠고 그 다음에 그 남성들의 태도도 굉장히 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쿨하잖아요. 김선호 씨가. 아 이제 그 김지혁 씨가 했던 네. 김선호 씨가 했던 홍반장이랑 캐릭터가 매일도 딱 보면 매력적인 여자인데 그냥 보고만 있잖아요. 얼굴에 표정이 없이 그러면서 뭔가 액션이 먼저 가요. 그런데 도와주는 거 보면 굉장히 도와주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만 원. 아, 맞아요. 그래서 공짜로 뭘 바라지 마라. 그리고 당신한테 뭐 빠져가지고 뭔가 무료 행사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대가 치러달라. 맞아 맞아. 그러면서도 이제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현실적이면서도 로맨틱한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는 남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남성도 싫어할 수 있죠. 왜냐면 처음에 무료로 굉장히 봉사해주고 나중에 뒤통수 칠 수 있는데 돈 내놔. 그러니까 훨씬 더 쿨하고 현실적이니까 더욱더 신뢰를 간다는 그런 측면이 공통적. 그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 신민아 씨는 어때요? 박수 쳐야죠 일단. 아 박수. 진짜 너무 예쁘고 얼굴도 너무 작고. 신민아 씨도 이번 배역을 맡으면서 진짜 한 커플 더 성장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엄정화 씨가 했던 그때 윤혜진은 뭐랄까 약간 딱딱했어요. 딱딱했는데 신민아는 말랑말랑하면서도 자기가 고집을 내세울 때의 그 돌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단호하고 또 깔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MZ세대 같아. MZ세대처럼 솔직히 속은 여려. 근데 밖으로는 벽을 쌓고 있고 그렇게 벽을 쌓았을 때는 범접하기 힘들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여린 그 근성을 갖고 있고 굉장히 자기 가치에 대해서 또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선을 긋는 그런 여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랑스러워요.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엄정화 씨가 그때 그 여성미로서 그러니까 좀 뭐 여성미라고 하는 게 좀 뭐라고 할까 그때 당시는 섹스 어필한 거였어요. 성적인 매력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냥 사랑스러움이에요. 맞아요. 내 여동생 같기도 하고 한 그런 사랑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캐릭터에 잘 녹아들고 있고 이 갯마을 차차차가 이제 이렇게 초기에 좀 높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신민아 씨 연기 잘해요? 솔직히 제가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좀 아 의외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배우였구나. 가능성 지금 마흔 아니에요? 네, 마흔인데요. 연기의 가능성이 펼쳐지는 아, 그 시기든 다 달라요. 아... 본인은 아직도 가능성일 뿐이잖아요. 아 그렇죠. 저랑 비교를 해요? 저 배우도 아닌데. 아나운서로서도. 아 그런데 네, 저 이제 뭐 시작이 될까요? 어 네. 팩트 폭격을 하죠. 그렇죠. 탁월감이 좋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신민아 씨 연기. 잘해요. 신민아 씨 같은 경우는 연기적 관점을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이제 매력을 못 느꼈었는데 이번에는 아까 이제 뭐 굉장히 좋게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아 신민아 씨의 어떤 본질적인 자기 정체성이라고 할까? 네. 그게 이 캐릭터하고 좀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연기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평소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면 훨씬 더 이 캐릭터를 파생시켜가지고 다른 작품에서도 더 좋은 면모를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갯마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신민아라고 하면은 그럼 또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데 또 그런 역할을 맡았고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대충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달라졌어요. 신민아가 굉장히 그 강렬한 그런 고독을 품고 있는 그런 사연 많은 여성으로 나와요. 네. 근데 사연 많은 여성이라는 거를 전혀 모르게끔 방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충분히 성장했다라고 생각 들고 앞으로는 그걸 토대로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배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신민아가 김우빈 씨랑 지금 사귀죠? 그렇죠. 아직도. 어 그리고 김선호 씨랑 연기하고. 뭘 얘기하고 사는 무슨 무슨 복이야?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근데 그 와. 연인이 정말 굉장히 큰 그 병을 알았다는 거. 그게 이 신민아 씨의 연기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준 그런 경험은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달라졌어요. 내공이 있어요. 이제. 이 타이밍에서 우리 또 우리 한약계 내공을 쌓아야죠. 우리. 아 내공 쌓으면서 한약계 신민아 한재원의 치명단 아니죠. 홍반장처럼 등장해. 아, 그렇지. 홍반장 한약계 홍반장 한약계 홍반장 한재원 치명단 예. 강원도 청정 야산에서 자란 산삼과 또 라오스산 정품 치명 그리고 거기에 가장 비싸다고 하는 러시아 녹용까지 하나가 됐으니까 이 정도의 재료를 쓴 제품 치명단이라고 팔리는 것 중에 나와버려요. 이거 다 채우는 그런 제품 없습니다. 가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 초미세 에어밀봉법으로 정말 잘 갈아가지고 소화력까지 높여가지고요. 지금 추석 선물로 딱인 추석 때 요거 꼭 눈여겨볼 만한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드셔보시죠. 네. 드셔보시죠. 이 초미세 에어밀공법의 그 촉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영 씨가 먹는 거는 홍삽 녹용고. 요거는 이제 치명하고 그다음에 치명하고 산양산삼만 빠진 거예요. 그리고 홍삼과 녹용을 조화시켜서 경옥고의 레시피로 만든 건데 이것도 진짜 우리 세영 씨처럼 진짜 아직 젊은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맛있네요. 그렇죠. 또 갖고 다니기도 편하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주머니에 편안하게 딱 꽂고 다니기도 너무 편한 그런 제품. 010-5552-9010으로 전화 주시면 여기서 한재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김성수 TV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진짜 친절하게 대해주실 뿐만 아니라 포장 같은 거 있잖아요 추석 때 이제 선물 포장 같은 거 필요하면 포장 같은 거 그냥 해주십니다. 봉투 이쁜 봉투에 딱 해가지고 정말 선물처럼 이렇게 딱 보내주시니까 한재원 산삼치명단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예 여기에 또 김성수 커피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커피는 커피계 저희가 홍반장인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커피 어떠셨어요? 오늘 드신 맛있어요. 이 커피. 아니 항상 올 때마다 주시는데 네. 되게 쓴맛도 없고 네. 저 엄청 너무 신 것도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딱 알맞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가 또 드립백이에요. 근데 드립백은 보통 원래 원두를 갈아 먹었을 때 그런 그 맛과 향에서 절반 정도는 날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까다로운 분들은. 근데 사실은 뭐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드립백인지 몰랐어요. 간의 수공처럼 만들어서요. 이거 그 콩지 커피에서 정말 한땀한땀 손으로 다 만듭니다. 그래서 많이 생산할 수가 없어서 지금 추석 때를 위해서 특별히 100세트만 딱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3개를 한 세트로 판다면은 그걸로 따지면은 딱 33개만 남아있 그 만든 거예요. 그중에 20개 나갔고요. 13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전화 주셔야 김성수 커피 추석 선물로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 30개짜리 그 드립백 세트 그리고 또 원두 세트 200g짜리 3개짜리 요거 두 개가 각각 35,000원에 팔리고 있고요. 배송비는 3,300원.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배송비 무료. 여러분들 문자로 주문 예약해 주십시오. 010-8304-2124입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이 보험 나는 정말 제가 저 혼자 상담 받았다가
우리 아내 상담밖에 안 돼.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것까지 다시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지금 9살이 되면서 이제 예전에 태아보험 때로 준비했던 아, 보험 말고 태아보험. 이제는 좀 초등학생에 맞는 보험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잘 모르잖아 내가. 그래서 보험 클리닉에 상담을 했더니 내가 평소에 내고 있던 돈보다도 더 싸게 더 알찬 보장으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세영 씨도 예약을 하고 싶다고.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010-7612-3303. 네. 010-7612-3303. 실제로 어떨 때는요, 보험이 남친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요? 왜요? 실제로 이번에 우리 슬기로운 의사장을 보기 보면 남친이랑 같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 남친은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이 여자친구는 그냥 사격을 헤맸잖아요. 그럼 남친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험하고 비교할 뿐이 그런 아니야. 남친이 존재한다. 아, 그런 존재한다. 애들 있죠. 그래서 보험이 더 똘똘할 수가 있다. 잘 새겨 들으세요. 보험계 홍반장. 네. 실동. 네. 보험계 홍반장. 착한 보험 클리닉 010-7612-3303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그 홍반장 원작 영화는 83만 명의 관객밖에 못 모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개마을 차차차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고 2위. 들었어요. 2위요. DP에 이어서 2위다. 아, DP가 있구나.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대단하고 지금 시청률도 수도권에서 10% 나와요. 그렇죠. 그 정도 나오죠. 와, 그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왜 홍반장과 똑같은 얘기인데 캐릭터도 똑같고 하는데 또 2004년도 얘기니까 실제로는 촌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을 텐데 내용 자체가 2021년에 더 뜨나 내용이 좀 더 가미되고 그때는 주인공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마니까 그래서 솔직히 원작이 이제 품고 있던 메시지가 더 강화됐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성공 요인 중에 하나다. 첫 번째 성공 요인은 원작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를 드라마에 호흡을 하니까 오히려 더 길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게 성공 포인트 중에 하나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제 공공의 중요한 뭐 그 덕목들,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튼튼한 조연들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 스토리텔링이 더 탄탄해졌다. 예. 그리고 이 조연들이 각자의 역할들로 이 주인공들을 관계로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성장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조연들의 힘입어서 주인공 두 사람의 그런 관계들이 더욱더 재미나게 이렇게 맺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흥미진진하죠. 맞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물론 영화하고 드라마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는 네. 또 적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뭐 기껏 해봤자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 영화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회차수가 있는 드라마와 비교한다는 거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압축적이고 또 드라마는 약간 내러티브가 길기 때문에 근데 드라마에서 좀 인상적인 거는 주변부 인물들의 스토리가 잘 부각이 되고 있다. 맞아요. 예를 들면 건물주 부부의 예, 이야기 뭐 예. 이혼했는데 왜 저 두 사람은 얘기를 하지 못하고 맞아요. 보이지 않는 그 끈끈함과 겉으론 쿨한 그런 것들 사실 그들이 또 동장 통장이다. 동장하고 통장이야. 재밌는 것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주변에 할머니 또 3인방이 나와가지고 예. 노년기의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카페 주인 같은 경우도 겉으론 카페 주인이지만 사실 앨범을 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 네, 아무도 모르는데 사실 윤혜진이 아 그거 노래 중에 이 노래는 참 좋아요라고 하니까 너무 또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만드는 요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그 김성수 평론가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MZ 세대. 그 뭐 차이점, 변화점, 뭐 이런 부분은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04년도에 홍반장과 윤혜진은 사실은 미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훨씬 더 앞서가. 그러니까 그때 존재하기에는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실제로 남 눈치 보고 남이 하잔 대로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강하던. 그래서 나 혼자만의 가치, 내가 뭐 그게 특출나게 뭔가를 추구하면은 뭐 정맞는다 이런 분위기들이 많았던 시대야. 그리고 그때 2004년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네. 생각해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탄핵을 받아. 왜? 그거 비주류야. 그리고 비주류의 가치를 갖다가 전면에 내세웠거든.
정치하고 서로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간다는 엘리트들은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디서 고졸 출신이 와가지고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감히 우리들의 그 어떤 기득권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야. 그런데 그 비슷한 느낌들을 받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2004년도의 영화인데 되게 이상한 남자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직업도 안 갖고 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변에 있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윤해진이라는 사람이 정말 엘리트인데 어쩜 저렇게 그 아무것도 없는 남자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억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을 2021년에 보니까 2021년에 와 보니까 실제로는 내적 가치가 중요하고 특히 MZ 세대들은요 뭐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슨 브랜드 명품 이런 것도 좋아하긴 해요 한편으로는 근데 한쪽으로는 예를 들어 이거를 하나 구입하면은 탄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맞아. 열광합니다 환경과 그렇죠 공존. 그리고 리사이클링으로 만든 제품이에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폐품 활용한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게 10만 원, 20만 원이야. 누가 살 예전에 저희들 같은 경우만 해도 그거 안 사요. 근데 그런 걸 더 높은 가치로 갖고 다니고 이러면 사고 그래요. 이런 가치의 인물들은 사실은 윤해진과 홍반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캐릭터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야. 그렇죠. 한탄하게. 그렇죠. 이전보다. 그래서 실제로 먼저 과거에 갔던 홍반장과 윤해진이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야말로 동료 의식을 느끼면서 함께 변화하는 세상에 걸맞춰 나간다는 사실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게 갯말 차차차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 세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MG, MZ 세대하고 기성세대하고 함께 화해를 하면서 공진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뭐 이제 김성수 평론가도 있지만 저희 세대 이제 최고의 책은 소비 관련돼서는. 보드리아르의 뭐 소비의 사회 이런 맞아. 책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소비의 사회 이런 책들은 뭐냐면은 소비라는 건 결국 자본주의 상품 구조 속에서 이용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용당하면 안 돼서 소비를 터부시했어요. 아 저축 많이 하고. 네. 뭐 저축 많이 하고. 아예 이제 저리하고. 정확히 말하면 저축이라기보다는 소비 자체를 막 그냥 줄이는 거야. 극단시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으로부터 자기가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야. 극단적 자유주의자의 네. 생각들이 완전 다르네요. 네. 근데 지금 MZ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소비가 일종의 생산과 연계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 아니 소비를 해야 경제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좋은 상품이 나오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MZ세대는 소비가 일상화돼 있어. 그런데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소비가 일상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써본 놈이 잘 써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품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여기서 윤해진이 그 신발 구입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그 브랜드 그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거든. 정말 가치 소비를 하는 거지. 그렇지.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만족감을 얻고 그렇지만은 그 이제 신발 이면의 가치에 대해서도 사실 소비 치였기 때문에 근원적 가치를 고민하는 거죠. 만약에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소비를 안 하니까 이제 막 눈을 떴어. 그래서 소비를 많이 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근데 지금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소비와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아 진정한 가치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두 세대가 지금 화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런 점들을 좀 느끼게 했어요. 그 뭐 하나만 덧붙이자면 소비가 권력이라는 거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보드리아르 책을 갖다가 읽고 이랬던 기성세대도 알고 지금의 MZ세대도 알아요. 근데 이전의 세대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권력이 생기니까 그걸 갖고 갑질을 했어요. 그렇죠. 보복심. 네. 내가 돈을 이렇게 사는데 말이야. 너 나한테 서비스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또 윤석열 나온 것 같은데? 또 윤석열. 그런데 네네. 지금 MZ세대들은 소비가 권력이니까 뭘 하냐. 그 권력으로 기업의 마인드를 바꾸고 맞아요. 돈줄 내주고 있죠. 돈줄을 돈줄 내서 도와줄 사람을 도와줘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권력을 이용하는 방법을 아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이런 방식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시장 구조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또 정치가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맞아요. 그렇게 바뀐 정치인들이 지금 있습니까? 사실은 아직 다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옛날부터 그 답습해가지고 말이야 정치 공작하고 검찰이 말이야 고발장을 써서 주면은 거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누구 얼거 매고 이런 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MZ세대들은 너무 피곤한 거야. 그렇죠. 얘네들은 그냥 꼰대야. 맞아. 오히려 우리들이 하는 거 방해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가 맞아요,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세대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세대 갈등을 없애려면 뭘 해야 되느냐. 기성세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 내려놓고 자신의 사고방식이 잘못됐다고 경청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은 잔잔한 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 세혁 씨 동의합니까? 참. 네. MZ세대로서. 아, 아니 대표적인 MZ세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동의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네. 있으니까. 진짜 저도 약간 뭐 요즘에는 가치 소비 이런 거 기업들에게 ESG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더 관심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갤러리아 막 많이 가지 않아요? 아, 모함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김현식 평론가님 어떤 말씀 하시려고 아, 저는 뭐 아까 기성세대가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네. 뭐 한 가지 아까 대가 부분을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홍 반장이 무슨 일을 해주고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기성세대에서 우리 뭐 이제 사회 소셜 무브먼트 운동했던 부분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활동가들이라는 사람들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우를 해주면서 막 예. 부린 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MZ세대가 굉장히 좋은 틀을 갖고 있어서 섣불리 그런 분야에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착취적인 게 많았어. 그렇지. 특히 지역으로 가게 되면 자칫 이게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은 많은 일을 시키고 그냥 뭐 좋은 일 하는데 뭐 그 대가를 보내. 근데 여기 홍 반장은 그냥 딱 너 경력되는 거야 뭐 돈 이렇게 요구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대가는 지불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좀 홍 반장이 하는 거고 다만 홍 반장이 자기가 가늠을 해요. 일단은 우선권은 자기한테 있어. 그러니까 MZ세대한테 있는 거지. 그걸 처음부터 무료를 강요하면 안 되지. 그래서 돈을 더 이상 얼마나 달라고 할 것이냐 말 것인가는 젊은 세대가 그걸 판단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돈을 무료로 이렇게 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라는 홍 반장이 보여준다. 그리고 또 홍 반장은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혁명적이에요. 자 보세요. 모든 노동을 다 최저시급을 받아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울림을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도 그 좀 가가지고 뭐 무슨 뭘 고쳐주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방송하면서 우리의 한 시간은 최소한 7만 원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오, 진짜 비싸다. 저 이거 받고 출연해요. 출연료 저 이건데. 너한테 소리하지 말고. 진짜? 내가 무슨 아, 원래 7만 원이나 줘요? 와, 몰랐네. 이렇게 여기서 나만 출연료 안 받는 거야? MZ세대네. MZ세대야. 내가 확 까버린다. 농담이야,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급으로 최저 시급을 갖다가 모든 노동에 적용하는 이런 과감함. 네. 그래서 실제로는요 부동산 그 소개를 해주고도 난 그 장면이 제일 놀라웠어. 부동산 소개를 해주고 복비를 최저 시급을 받아. 맞아. 악만장이 혁명적이가. 왜냐하면 지금 복비가 너무 맞아 높잖아. 너무 높다고 아~ 얘기가 많으니까. 근데 그걸 낮추는 거지. 그 소개해 준 물건의 퍼센테이지를 매기는 게 아니라 내 노동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급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노동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런 시급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역설하고 있는 홍 반장이 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는 휴가야 오늘 휴가야 그러면 무조건 누가 전화를 해도 안 받잖아. 맞아. 그렇게 자기 휴가를 충분히 즐기잖아. 그런데 윤혜진이 뭐가 있다 그러니까 막 수원세같이 달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진짜 새로운 세대다. 그리고 이 세대들이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내 주관에 따라 가지고 나는 이날 쉬어야 돼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이기적인 것 같은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되는 그걸 포기하는 모습이 오히려 사랑의 진가를 보여주지 않나. 그럼요. 그게 인간적이지. 예, 그런 식으로 이 드라마가 흘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로맨틱 코미디가 이렇게 사회적 의미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 옛날에는 막 회사 사장이 야 지금 추석이라 바쁜데 너 꼭 휴가를 써야 되겠어? 그러면 다들 또 막 잔업하고 그래야 됐잖아. 지금 MZ세대들은 예. 그 휴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헐뜯어 사장이. 그거 잘못됐다. 아니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그 높은 사람들이나 선배들이 그런 것도 못 물어보게 있다 그러더라고. 휴가 꼭 써야 되겠어 이런 얘기도 못하는 또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에 다닌다. 뭐 그럴듯한 어떤 조직에 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그 구조 속에서 사실은 자기가 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고 명함은 화려하죠. 근데 그렇죠. 거꾸로 홍관장은 명함이 없어. 그리고 자격증만 많아.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두 다 원해. 그리고 그렇지.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쓸 수 있어. 그렇다면 누구를 선택할까? 누가 더 행복할까? 네, 그런 점을 좀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죠. 물론 너무 이제 칭찬을 많이 했는데 네. 너무 이상적이긴 해. 맞아요. 나는 거기에 꼭 필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요? 기본소득. 자, 기본소득이 있으면 솔직히 모든 노동을 최저시급 받아도 된다? 생각해봐. 맞아요. 우리들이 진짜 원하는데 시간을 쓸 수 있어. 기본소득이 있으니까. 이런 발상의 전환들을 저는 갯마을 차차차와 더불어서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본소득도 있고 사실은 이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한 직장에 다니면 그 직장이 무너지면 삶 자체가 완전 나아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홍관장은 여러 개 문화 관심을 해.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무너져도 타격이 없어. 맞아요. 그래서 미래 어떤 뭐 노동 형태 이런 것도 좀 긍정으로 진짜 미래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AI가 많은 걸 대체를 해요. 그러면 한 직업을 가지고 뭐 30년씩 이렇게 일한다는 게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모든 노동들을 다 동일한 가치로 인정받고 그리고 그런 노동들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나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가치지향적인 태도가 더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최고의 덕목이 되겠죠. 어, 요즘은 진짜 엔잡러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 드라마가 이제 미래학자나 뭐 이런 그 노동 관련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점이 뭐냐면 저는 이제 미래학자는 프리 에이전트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 직종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고용 구조 관점에서 봤을 땐 바람에 같지 않은 것도 있어요. 뭐냐면 쉽게 잘라버릴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거. 근데 여기서 약간 미래 대안적인 게 뭐냐면은 이 일들이 신뢰관계의 바탕을 두고 있어. 빙고. 야, 저것도 진짜 괜찮은 거야. 사람과 사람이 다 신뢰관계에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잘라버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일을 줄 수 있는 또 심지어는 좀 사정도 봐줄 수 있고 맞아. 일을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좀 모색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실제로 이 공진항 주변에서 이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용 피고용 관계는 서로가 다 고용 피고용이야. 맞아. 서로가. 그렇죠. 서로가 그냥 시간 한 시간 지나면은 피고용자가 고용자가 되고 고용자가 피고용자가 된다니까. 서비스를 주던 사람이 서비스 받는 사람이 돼. 이런 관계가 너무 매력적인 거야. 그래서 서로의 위치가 동일하다는 걸 계속 환기시켜주고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이런 걸 고민하게끔 합니다. 이 드라마 정말 강추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보시고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되는지를 좀 함께 느껴봤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좋습니다. 작품 자체로도 재밌고 굉장히 뭐 유익하고 그리고 뭐 시사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회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드라마가 지금 시청률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 부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도 한 줄평 할까요? 뭐 김원식 평론가님부터. 아니 뭐 이제 많은 걸 느끼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해요. 특히나 이제 윤혜진이라는 치과 의사가 손님 오는 거를 너무 고마워하잖아요. 네. 사실 그게 본질이거든. 네, 맞아요. 지금 뭐 그럴듯하게 뭘 다 하시는데 사실 그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거를 코로나19가 또 역설적으로 알려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 그래서 홍관장 같은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보면은 나서지 않잖아요. 사실은 제 또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지적장애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막 능력 있는 사람들은 가거든요. 근데 지금 시골에서 그 친구가 엄청난 기여를 많이 해요. 지적장애인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네. 선거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네. 남의 얘기 좀 들으세요. 계속 딴짓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거 생각하느라고 제 거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하나도 못 들었어요. 사장님 지금 뭔 말씀하셨는지 하나도 못 들었어요. 아니 진행자가 다른
그 패널들이 얘기하면 들어야지. 아, 그냥 워낙 말씀 잘 하시니까. 네, 진행 안 해도 하시겠어요. 예.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역시 작가는 예언자구나, 예언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감독님이 김상봉 감독님인가 그런데 이분이 예술의 직접, 역할이 아닐까요? 뭐 그런. 그러니까 그렇죠, 예술이. 2004년도에 이걸 내놓으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 국뽕에 다취해가지고 이 가치를 몰랐던 거야. 근데 아니, 사실은 이제는 멀티플렉스에 쓸려버린 거지.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재발견을 하면서 거기서 진정 필요했던 메시지, 미리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콘텐츠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자 예언서이기 때문에 더더욱 콘텐츠를 통해서 사회를 읽어내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소명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세영 씨는요? 한 가지 일을 해도 좀 임팩트 없는 것보다 홍만장처럼 이렇게 소소한 일을 여러 가지를 해도 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끝입니다. 필요하다는... 한 줄 그러니까 아니, 한 줄 맞아요? 한 줄이잖아요. 아니 근데 나한테 홍반장이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고 저한테요? 저한테는 완전 필요하죠. 우리 네. 김선호 홍반장님. 김선호, 네, 김선호 홍반장님 네. 꼭 찍어서 네, 김주혁 홍반장님은 아니고 예. 좋습니다. 저는 홍반장으로 네. 할게요. 근데 나 뭐 준비할 게 없어서 이제 와서 준비를 하고 그러라고 도대체 아, 알겠어요. 홍 할게요. 할게요. 띄워주세요. 아, 음료수도 못 마셔요? 저놓고 김성수 커피 마시는 건데 맛있어요, 근데. 네, 네 홍. 홍. 홍 반장은 이렇게 헌신적인데 반대로 국민을 피해자로만 보는 한 후보가 있습니다. 장. 장난하냐 이 새끼. 오바사주 이거 괴문서. 누구라고는 절대 얘기 안 했어요. 네. 누구라고는 주어는 없다. 아 주어 없어. 누구라고는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전 무서워서. 네. 자기가 무섭냐 그러는데 무서워. 뭐 말을 못 하겠어. 네. 장난하냐?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누구라고 안 했으니까. 아니 그 욕을 하면 우리가 노란 딱지가 붙어. 아 쉐이크 잇. 흔들어 달라고. 흔들어 달라고. 화이팅. 쉐이크 잇. 이 쉐이크 잇.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욕 절대 아닙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네. 다음 주에 봅시다. 네. 네. 다음 주 혹시 제가 안 나오면 중앙지검에서 저를 찾아주세요. 저를 빼내와 주세요. 중앙지검에서 저를 빼내와 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어떤 거를 또 아마 드라마 인간 실격을 하지 않을까. 아, 굉장히 문제적인 드라마나 나왔는데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인간 실격 쪽으로 또 다른 분위기네요. 완전 예, 완전 다른 인간 중독은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영화예요. 그것도 작품이에요. 왜 이러세요, 들 인간 중독하면 왜 우리가 웃는지 알 텐데. 왜요, 왜요? 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내용은 모르고 살색이 많이.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자, 그러면 김마의 차차차 그리고 홍 반장 저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또 아주 깊이 있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파격스타 시즌 3죠. 네. 다음 주에도 저희는 알찬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럼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